누나, 좋아해요. 오늘도 제 얼굴 보고 힘내요. 아이비씨의 작년 방송 부장. 뭐, 나름 전설의 선배라는데. 어? 오빠! 이름은 김하준. 다른 건 잘 모르겠고. 왜 전설이냐면, 바로 은지 누나가 먼저 고백하고 먼저 누나를 찬 유일한 남자라서다. 즉, 누나의 첫 남친이자 현 남사친이라는 건데. 요즘도 자주 뭉쳐? 아,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가? 그러게, 내가 스트레칭 자주 하라고 했지. 대체 헤어지고 너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거냐고. 누나, 오늘은 사연 좀 봐주세요. 어, 뭔데? 연하에서 연인 되는 방법? 누나는 연하남이 누나한테 어떻게 하면 설렐 것 같아요? 너 연하 별로라고 하지 않았나? 어, 뭐 그렇긴 하지. 얘 워낙 잘나서 웬만큼 배울 점 있는 사람 아니면 눈길도 안 줘. 특히 연하는 더더욱. 어쩌라고. 그런 은지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. 그럼 배울 점 많은 잘생긴 연하는요? 그래도 관심 없나? 어느 정도 멋있으면 뭐? 오케이, 접수 완료. 누나, 제가 이 사연 해결해 볼게요. 미쳤어? 왜 그래? 그게 제일 좋았던 거야. 연하남 같지 않은 연하남. 스타일 오케이. 호칭도 과감히 바꿔볼까? 은지 왔어? 은지? 너 뭐 잘못 먹었어? 갑자기 머리는 왜 그래? 아, 공부할 때 앞머리가 좀 신경 쓰여서. 근데 둘은 뭐하다 같이 들어오는 거지? 하준 오빠가 나 오디션 보는 거 연기 봐주고 있었어. 그래? 그거 나도 좀 봐도 돼? 연하라고 다 모르는 건 아니지. 반전 매력 보여주는 거야. 아, 이 씨는 몽타주 기법을 활용했네. 이런 건 나도 잘 아는데. 내가 알려줄까? 네가 뭘 한다고 그래. 너 씨름과잖아. 씨름과? 우리 학교에 씨름과도 있었어? 저기 씨름과가 아니라 실음과. 실용음악과의 줄임말이죠. 잘 모르시나 보네. 아, 미안 미안. 아, 근데 실음과가 연기 수업도 들어? 아니요, 수업은 듣지 않고 그냥 제가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. 일단 누나. 아니 은지야, 여기 몽타주 기법은 말이야, 그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쓰는 그 몽타주 있지,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. 아니 몽타주가 그 몽타주라고? 갑자기 왜 웃으시죠? 여기서 나오는 몽타주 기법은 이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붙여서. 아, 알죠 알죠. 저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. 재미없게. 아는 척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뭐? 재찬아, 너 왜 그래? 아니, 너무 잘난 척을 하시길래. 선배님 잘난 건 잘 알겠습니다. 박재찬,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? 적당히 해. 아니, 누나, 나는... 장난도 정도껏이지. 갑자기 그 머리랑 말투는 뭐고. 왜 안 하던 짓까지 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. 은지야, 잠깐 나갔다 올까? 아니요,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기분 나쁘겠다면
죄송합니다. 그러게 어울리지도 않는 짓은 왜 해가지고 누나 기분 많이 상했나.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. 고마워. 오빠 아니었으면 이번 오디션 준비 진짜 망했을 거야.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. 아니야 진짜 도움 많이 됐어. 오빠는 여전히 배울 점도 많고 이래서 내가 오빠 좋아했구나 싶다. 근데 재찬이 반응 좀 웃기지 않아? 좀 놀리고 싶던데. 말 돌리는 건 여전하네. 나 따라하는 거 그만 뒀나 봐. 아, 오빠 그만 좀 놀려. 왜? 재밌잖아. 그 재찬아 애매하게 컨셉 잡는 건 그만하고. 이게 재밌어요? 그리고 애매한 건 제가 아니라 두 사람인 것 같은데. 뭐? 헤어져놓고 쿨한 척 친구 핑계로 서로 마음 없는 척하는 거 다 보여요. 그러니까 그 애매한 사이 좀 그만하시라고요. 박재찬! 지금 누나 좋아하는 사람 저형 아니고 저예요. 이제부터 제 마음 피하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. 그럼 누나가 싫어하는지 그만할게요. 내가 말했지. 쟤 장난 아니라고. 장난처럼 대해도 다 진심이라고 쟤. 쟤 지금 질투한다. 아주 최은지 좋아한다고 얼굴에 쓰여있네. 아 재찬이 원래 저래. 그거는 뭐지? 너도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? 그냥 쟤는 항상 장난만 치다 끝나니까. 애매했다. 애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. 누나 좋아해요. 오늘도 제 얼굴 보고 힘내요. 아 진짜 장난 좀 그만해.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속 편하니까. 진심이 아니어도 내가 덜 상처받을 테니까. 공부해 빨리. 하지만 가장 애매했던 건 그 애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.